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 유행하는 숏폼 콘텐츠. 네, 숏폼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틱톡, 뭐 인스타그램 릴스, 뭐 유튜브 쇼츠 뭐 이런 등등등 숏폼 콘텐츠에 글을 활용해서요. 우리 그 소비자들의 행동을 한번 파악해 보는 네, 그리고 마케팅하는 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 한국 소셜미디어 진흥원 원장이고요. 네, 한양대학교에서 네, 미래 경영 전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숏폼. 네, 어떤 분들은 뭐잘 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 저거는 뭐 MZ세대만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네, 유튜브에 쇼츠를 많이 보고요. 또 인스타그램 보다가 인스타그램 릴스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틱톡을 통해서 네, 많은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또 소비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거기서 파악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 사진은요. 네, 저하고 저희 쇼핑호스트하고 같이 한강 요트에서 숏폼을 한번 찍은 거죠, 이렇게요. 네, 저렇게 찍어서 저희가 유튜브 쇼츠에도 올리고 인스타그램 릴스도 올리고 네, 또 틱톡에도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줬습니다. 막 댓글 막 달아주고요. 막 그랬단 얘기죠. 그러면 거기 댓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다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의 URL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 뭐 상품 구입 문의, 뭐 상담 문의 해놓으면 그 컨텐츠를 보다가 꾹 눌러가지고 우리의 뭐 스마트 스토어로 온다든지 홈페이지로 와가지고 네, 상품을 구매하거나 네, 아니면 뭐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상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아주 간단하게 네, 숏폼 콘텐츠들을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자,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요. 그 틱톡에도 올리고요. 인스타도 올리고요. 유튜브도 올리세요. 세 군데 같이 올려 놓으면 그 중에서는 빵 터지는 콘텐츠가 있을 거고 뭐빵안 터지더라도 이게 계속 그 안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정말 정말 내 상품을 구매하고 싶은 이런 소비자를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스마트폰으로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1분 영상, 네, 거기 올리기 위해서 한 1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방법들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폰으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스마트폰을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스마트폰으로 갑니다. 네, 스마트폰에 가셔서 여기서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우리 멸치죠, 멸치. 먹는 멸치. 멸치라고 쓰세요, 멸치. 멸치라고 쓰시면, 여기 멸치 쉬운 동영상 이미지 제작. 네. 템플릿 편집 앱 어플 나옵니다. 이걸 누르시고, 설치하세요, 설치. 설치하시면 설치. 설치하시고, 설치하면 뭐, 옆으로 막 넘기라는 거 나와요. 그럼 쭉쭉쭉 넘기시고, 쭉쭉 넘겨가지고, 요런 그림 나올 때까지 나옵니다. 요런 그림. 네, 요런 그림. 이런 그림이 딱 나오면은요, 여기에 그 위에 멸치라고 되어 있는 거 밑에 뭐 인기, 신규 추천, 틱톡, 뭐 브이로그, 유튜브 썸네일, 유튜브 클로징, 뭐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우리 광고라는 데 가면 광고. 네, 광고에 가서 이 숏폼 콘텐츠 맨 뒤에 우리들의 전화번호를 넣거나, 네, 여러분의 상호를 넣거나, 아니면 뭐 세일류를 넣거나 이런 걸 넣기 위해서 먼저 이 광고로 가서 광고. 광고라는 거 누르시면 여기서 손가락으로 쭉 올려보세요. 네, 올려보시면 자, 여기서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열세, 열네, 열다섯 번째에서 열다섯 번째. 여기에 뭐 뾰로롱닷컴 되어 있고 도장 찍으며 중요 문구를 전달하는 혁신 광고 후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한 12초짜리예요. 12초짜리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아서 잠시 후에 키네마스터런 거로 숏폼 콘텐츠를 만들 때그맨 마지막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다가 네, 이걸 이제 뭐 클로징이라고 하는데 클로징 숏폼 영상 맨 마지막에다가 요 여러분의 전화번호나 등등을 집어넣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걸 만드는 방법. 네. 누르세요. 터치하시면 여기 샘플이 나옵니다. 아.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도장이 딱딱 찍히면서 영상이 만들어지고 회사 이름도 넣고 홈페이지도 넣고 전화번호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쭉 보세요.
여기다가 글자를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글자, 글자. 네. 이런 걸 직접 만들려고 그러면 뭐 시간도 많이 벌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되어 있는 템플릿에다가 글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 문구에다 뭘 집어넣을까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볼까요? 맨 밑에 가셔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볼까요? 누르세요. 누르면 위에 딱 1번이라고 왼쪽에 보면요. 1번이라고 나오고요. 밑에 내려오면 또 한 세 개의 칸이 있어요. 이 세 개의 칸에 글자들을 바꿔주면 돼요. 위에 대박 초뜨가 대신에 뭘 넣으면 좋을까? 그러면 맨 밑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대박 초특가 되어 있는 거 밑에 보면 그 볼펜 모양, 볼펜 모양, 볼펜 모양을 누르세요. 누르고 여기다가 바꿔주면 돼요. 네, 바꿔주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는 대박 초특가인데 여기는 모르면 돼. 네, 뭐 지상 최대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지상 최대라고 바꾸시고 완료 누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면에다가 글씨를 넣으려면 이 중간 부분에 가면 또 터치를 하시는 중간 부분을 터치. 네. 요 빨갛게, 예, 빨갛게 옆에 테두리 되어 있는 거 옆에 거기에다가 이제 글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누르시는 거예요. 처음에 지상 최대 네, 50% 할인 요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밑에 보면 펜 모양이에요. 펜 모양. 50% 할인 밑에 펜 모양이 있어요. 이 펜 모양을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지상 최대 이벤트 네. 네. 하시고 완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화면을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 화면 네. 여기다가 이제 뾰로롱 작품 대신에 우리 회사 이름을 집어넣는 거죠. 네.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입력해 주세요 나오면 아까 지상 최대 이벤트 네. 제주 여행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네. 쓰신 다음에 이제 글을 쓰면요 완료 누르고 완료 완료 누르고 완료 완료 누르시고 네. 또 글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밑에서 오른쪽에 보면 의류 전문 기업 돼 있는데 여기에 다시 또 터치하셔서 우리 회사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뭐냐면 서귀포 여행사. 쓰시는 거예요. 쓰고 완료. 그러면 위에 보세요. 위에 보면 제주여행 서귀포 여행사 되어 있죠.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 주소 넣으시고 없으시면 전화번호를 넣으세요. 네. 터치하시고 밑에 펜 모양 누르시고 펜 모양 누르시고 여기다가 뭐 전화 쓰시고 2588 0025. 네. 이건 그냥 가상의 전화번호예요. 네. 여러분은 진짜 있는 전화번호를 넣으시면 좋아요. 네. 하시고 완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썼어요. 네.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완료라는 걸 누르면 완료를 딱 누르시면 얘가 만들어집니다. 정말 1분 안에 멋진 홍보 문구가 만들어진 네. 쇼폼 콘텐츠가 만들어져요. 근데 짧으니까 이거는 맨 뒤에 클로징 부분에 집어넣으면 돼요. 이 광고 같은 거 뜨면요. 열어보지 마시고 여기에서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돼요. 플레이 버튼. 네. 맨 밑에 보시면 여기에 삼각형으로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봅니다. 누르고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지상 최대 뭐 이벤트 네. 소리까지 납니다. 네. 제주 여행. 서귀포여행사 뭐뭐뭐 이걸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갤러리 가서 갤러리로 가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의 갤러리에 가시면 여기에 앨범에 가시면요 맨 밑에 멸치라고 돼 있어요. 멸치 네. 멸치 인코디드 그거 누르세요. 누르면 만든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터치하셔서 다시 한번 네. 오른쪽 밑에 보면 요 스피커 모양이 있어요. 스피커 모양 터치하셔서 소리가 잘 나나 안 나나 보셔서 소리를 쫙 보시고 그럼 정말 그 좋은 음악 네, 좋은 음악과 함께
멋지게 이렇게 쇼폼 콘텐츠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틱톡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에 올리기 위해서 이거 영상을 맨 뒤에 집어넣고 앞에다가 메인 영상을 집어넣어서 짧은 1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놨어요. 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다시 나가요, 이제. 다시 나가서 스마트폰으로 다시 갑니다. 가셔서 여기에 가서 다시 플레이스토어 가세요,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 가시면 여기다 뭐라고 치냐면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라고 쳐요,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 네. 터치하세요, 키네마스터. 네. 터치하시면 여기에 키네마스터 동영상 편집기라고 나와요. 네. 그럼 얘를 또 설치하십시오. 틱톡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설치하고 열기하시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옆으로 넘기라는 게 나와요. 그럼 쭉쭉쭉쭉쭉 넘기세요. 쭉쭉쭉. 그런 다음에 시작하기 누르시고 또 이제 뭐 회원가입하라고 나와요. 비용 뭐 1년에 얼마, 한 달에 얼마 무시하시고 건너뛰기 하시면 돼요. 건너뛰기 하시면 됩니다. 건너뛰기 하셔도 그냥 무료로 쓰실 수가 있어요. 대신 오른쪽 위에 화면에 이 키네마스터 회사의 로고가 나와요. 네. 로고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보시다가 이 키네마스터가 정말 좋으면, 네, 정말 좋으면 그때는 뭐 비용을 한 달에 뭐 얼마 내고 1년에 얼마 내고 뭐 비싸진 않습니다. 1년에 2만 5천 원 정도 그렇게 내고 그때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왔어요. 쫙쫙쫙. 네. 시작하게 누르니까 이런 화면이 똑같이 나왔어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라고 누르시면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왼쪽 옆에 16대 9는 유튜브 쇼츠 올릴 때 이거로 만드시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 만들 때는 16대 9로 하시면 되고요. 또 이 중간에 보면 9대 16이지 9대 16. 이거는 틱톡 올릴 때는 9대 16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릴스에 올릴 때는 옆에 1대 1 이렇게 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16대 9로 할 거냐, 9대 16으로 할 거냐, 뭐 1대 1로 할 거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16대 9는 유튜브. 나중에 뭐 유튜브 길게 영상을 올리던 짧게 올리던 16대 9로 해야지 유튜브의 가로로 잘 나옵니다. 네. 9대 16은 스마트폰을 세로로 봤을 때 잘 나올 수 있도록 9대 16으로 되어 있는 거고 얘는 틱톡용이고요. 옆에 있는 1대 1은 인스타그램이에요. 정사각형으로 1대 1.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유튜브 쇼츠에 올리기 위해서 한번 16대 9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대 9 누르세요. 누르고 오른쪽 위에 다음 누르세요. 다음을 누르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찍어놓은 영상이나 사진들이 보일 거예요. 네. 그럼 오른쪽 위에 보시면 X표가 있고 그 옆에 선물한 모양이 있고 그 옆에 산처럼 막 사진 찍은 모양, 또 필름 모양이 있어요. 요거를 터치하세요. 터치하시면 여기 산처럼 되어 있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사진이에요, 사진. 요거 터치하면 내가 찍은 사진들이 촥 나오고요. 사진만 모아지고요. 다시 또 터치하면 여기 필름 모양이에요, 필름. 네, 필름. 우리 왜 그 예전에 사진 찍을 때 이런 필름 집어넣잖아요. 아니면 영화 볼 때 이런 필름으로 봤잖아요. 필름 누르면 내가 찍은 영상들이 쫙 나옵니다. 영상들이 나와요. 네. 그러면 영상들로 해볼 거니까 여기에 이제 영상은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은 이 카메라에 있을 거예요. 카메라. 다운로드 받은 것들은 저쪽에 뭐 다운로드에 있거나 뭐 비디오는 비디오에 있거나 등등에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찍은 영상은 카메라에 있습니다. 카메라. 그럼 카메라 눌러보는 거예요. 카메라. 눌러보면 내가 찍은 영상들만 촥 여기 뜹니다. 영상들만 떠요. 그 중에서 내가 찍은 영상으로 한번 이제 그 숏폼을 만들겠다. 그러면 내가 찍은 영상을 가서 터치하세요. 터치. 네. 우리가 한 1분 정도 만들 거니까 아까 12초 있었죠. 12초. 12초니까 여기서 이제 한 23초짜리 이런 거를 하나 골라서 넣으시는 거예요. 자, 넣으십시오. 넣은 다음에 오른쪽 위에 체크 누르세요. 체크 누르고 손가락으로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당기세요. 이렇게 쫙.
오른쪽으로 쫙 당기세요. 오른쪽으로 당기세요. 네. 당겼는데, 아,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 영상 마음에 안 들어. 지우고 싶어. 그러면 터치하시고요. 왼쪽 옆에 가면 휴지통이 있어요. 휴지통. 휴지통 모양을 누르면 얘가 지워집니다. 다른 거 해봐야지. 그럼 오른쪽 위에 미디어 눌러요. 미디어. 미디어 누르고 다시 엑스페 옆에, 집 모양 옆에, 여기에 산 모양과 필름 모양 있는 걸 누르시면, 누르면 필름 모양만 누르면 동영상 찍은 것만 딱 모아집니다. 누르세요. 누른 다음에 다시 내가 찍은 사진들은 카메라에 있어요. 카메라. 카메라에 가면 찍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러면 다른 걸 해볼까? 이거 눌러보는 거예요. 누르고 누른 다음에 오른쪽에 X표에 X표, X표 누르시고 다시 앞으로 쭉 당기세요. 손가락으로 쭉 당기면 이거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이 영상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보려면 오른쪽 옆에 가면 삼각형으로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누르세요. 그리고 한번 영상을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샥 들어보고 네. 아, 이런 영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서귀포 여행을 하는 거니까 서귀포 여행 갔던 영상들을 앞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네. 하시고 자 영상을 끝까지 쫙 넣습니다.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멸치로 만든 영상을 맨 뒤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클로징 부분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른쪽 위에 미디어라고 있어요. 미디어. 미디어 누르시면 미디어 누르시면 다시 또 내 스마트폰에 폴더들이 쫙 나와요. 그 중에 멸치 영어로 이제 MELCHI 인코디드 멸치 인코디드라고 되어 있는 이런 폴더가 생깁니다. 이걸 누르세요. 누르고 조금 전에 만들었죠. 제주 여행, 뭐 서귀포 여행사 12초짜리 이걸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하면 영상이 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엑스페도 누르시고요. 네, 엑스페 누르시고 다시 손가락으로 쭉 당기셔서 이 영상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플레이 해보세요. 그러면 영상 나오고 바로 여기에 찍힙니다. 지상 최대 이벤트. 제주 여행, 서귀포 여행사 나오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클로징 부분을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에 뒤에다가 자, 클로징 부분. 이번에는 이제 오프닝 부분을 앞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쭉 당기시고 오프닝 부분을 넣으시면 돼요. 오프닝 부분 넣는 방법은 뭐 글자로 하는 방법도 있고 영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은 멸치를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글자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글자로 만드는 방법. 네. 오른쪽 위에 보면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고 또 큰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 중에 맨 위로 보시면 미디어라고 있어요. 미디어. 미디어 누르시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미지 에셋이라고 이미지 에셋. 이미지 에셋을 누르세요. 그리고 뒤에 배경으로 할 걸 하나 선택을 하세요. 뒤에 배경. 배경으로 어떤 걸 넣을까? 네. 네. 저는 여기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청색으로 그거 누릅니다. 터치. 터치하고 X표 누르면 이렇게 하늘 배경이 딱 들어갔어요. 그럼 다시 손가락으로요. 뒤로 쭉 이렇게 미세요. 뒤쪽으로. 뒤쪽으로 미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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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으로 밀면 움직여지거든요. 미세요. 이렇게. 자. 민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 쇼폼 콘텐츠의 제목을 쓸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아까 빨간색 동그라미의 왼쪽을 보시면 레이어라고 해서 레이어. 레이어를 누르십니다. 레이어. 누르고 이 중에서 텍스트 T라고 누르면 텍스트 T. 텍스트 T 누르시고 그러면 깜빡깜빡하고 뭐 떠요. 여기다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네. 다 쓰시는 거예요. 지상 최대 이벤트. 지상 최대 이벤트. 네. 제주 여행 소개. 제주도 여행 소개. 이렇게 글을 쓰시고, 오른쪽에 확인 누르시면 글씨가 딱 들어가요. 글씨가 들어갔는데, 이 글씨를 좀 키우고 싶다 하시면 이 오른쪽 밑에 보시면요. 이 그 화살표가 양쪽으로 된 게 있을 거예요.
번호를 누르시고 쭉 당겨주시면 글자들이 커져요. 이렇게 쫙 커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체가 좀 안 이뻐. 네, 글자체를 이쁜 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시면 AA, 대문자랑 소문자 AA가 있어요. 이거 누르시는 거예요.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글자들의 폰트들을 다운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한국어 누르시고요. 그리고 폰트를 다운받는데 여기에서 이런 폰트든 음악이든 다운받는 방법은 오른쪽 위에 가시면 요 집 모양이죠. 집 모양을 누르시면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가면 예를 들어 글자 폰트도 다운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영상도 다운받을 수 있고 이미지도 다운받을 수 있고 음악도 다운받을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T 누르시고 위로 올라가면 한국어 누르시고 보시면 고딕체로 할 거냐 명조체로 할 거냐 뭐 등등등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 다양한 폰트들이 있습니다. 쭉쭉 올려보세요. 가보면 뭐 산토끼체, 새마을체, 뭐 제주 한라산체. 우린 그럼 제주 관련된 거는 제주 한라산체를 터치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네. 이 중에 무료하고 유료가 있어요. 네, 무료는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거고 유료는 아까처럼 한 달 회원이거나 1년 회원일 경우에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 한라산체로 하겠다. 다운로드 누르니까 설치가 됐네요. 네, 설치가 되면 왼쪽 옆에 가면 요 그 삼각형 모양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걸 누르세요. 다시 또 X표 누르세요. 또 오른쪽 위에 이제 보시면 더하기도 있고 여기에 집 모양도 있고 체크 표시 있어요. 네. 그럼 내가 다운받은 글씨체가 딱 뜹니다. 쫙 여러 가지가 떠요. 샥샥. 그 중에 내가 받은 게 한라산체가 저 밑에 있네요. 한라산체 이 폰트를 쓰겠다. 제주 한라산체를 누릅니다. 터치 하시고 오른쪽 위에 체크. 항상 어떤 작업이 끝나면요. 오른쪽 위에 체크 누르세요. 체크 누르고 보세요. 자, 바뀌었죠. 아까 제주 한라산체로 바뀌었죠. 네, 바뀐 거예요. 이렇게. 글씨체가 제주 한라산체로 멋있게 바뀐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 체크 누르시고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이제 서귀포 범섬 탁 나옵니다. 네. 그런데 여기다가 음악을 좀 넣고 싶어요. 우리가 네, 음악을 넣고 싶어요. 네. 그러면 맨 앞으로 당기시고요. 이 안에다가 좀 우리 쇼폼은 좀 뭔가 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음악이. 네, 그냥 너무 그 음악이 재미가 없으면 사람이 안 봅니다. 뭔가 신나는 음악들을 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네, 음악을 한번 넣어볼게요. 음악 넣는 방법은 오른쪽 위에 보면 오디오가 있어요. 오디오. 오디오 누르시면 오디오. 오디오 누르시고 다시 또 아까 우리 선물함. 네, 집처럼 생긴 선물함에 가면 음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누르시고요. 네. 누르시고 누르면 왼쪽 옆에 보시면요 재즈, 블루스, OST, 클래식, 댄스, 뭐 힙합, 캐롤, 뉴에이지, 뭐 락 다 있어요. 그 중에 댄스 음악이 좀 좋겠죠. 아무래도 신나게 해야 되니까 댄스를 누르시는 댄스 누르면 여기에 댄스 음악들이 있어요. 무료도 있고 프리미엄은 아까처럼 회비 낸 사람만 되는 거고요. 네, 그 중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플레이 버튼 누르시고 들어보시고 이게 어떤 거에 잘 맞겠다 한 거를 다운받으세요. 자, 쭉쭉쭉 하니까 무료만 다운받을 수 있어요. 네. 자, 이 중에 여기에 헬로 썸머가 좋을 것 같다. 이거를 다운로드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뭐 무료니까 다운받으세요. 네. 80년대 패션 뭐 다운받으세요. 네. 네, 음악을 다운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X표 누르면 여기에 음악이 다운된 게 보여요. 이렇게요. 음악이 다운된 게. 아까 막 그 80년대 패션 뭐 보이죠. 네. 쭉 또 올라가면 아까 다운받은 그 음악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음악을요. 음악을 터치하시면 돼요. 음악. 터치하면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가 있어요. 더하기 표시. 요걸 꼭 눌러주셔야 돼요. 더하기 표시. 그래야지만 음악이 밑으로 다운이 됩니다. 밑으로
요 영상 밑에 자막 밑에 음악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오른쪽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밑에 80년대 패션 돼 있고 이 녹색으로 음악이 들어간 게 보입니다. 네. 더하기를 꼭 눌러야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작업이 끝났으면 오른쪽 위에 X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위에 이제 뭐 영상, 그다음 두 번째 줄에 자막, 세 번째 줄에 음악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는 거예요. 플레이 버튼. 그러면 음악 소리가 나올 거예요. 쫙 나옵니다. 마음에 든다? 그럼 그 음악을 넣으시면 되고, 마음에 안 든다? 지울 때는 터치하시고 왼쪽 옆에 휴지통 누르시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음악 넣고 싶다? 다시 또맨 앞으로 빨간 선을 맨 앞으로 당기신 다음에요. 당기신 다음에 오디오 누르고, 오디오 누르면 내가 다운받았던 음악들이 여기 떠요. 쫙 뜹니다. 그럼 아까 곡이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다른 음악 뭐가 있을까? 쫙 가서 골라보세요. 네, 쫙 골라서 터치 하시고 다시 더하기 버튼. 그럼 또 들어갔어요. 녹색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X표, 오른쪽에 X표 됐어요. 네, 플레이 시켜보는 거예요. 플레이 했더니 음악이 잘 어울려요. 네, 이 쇼팽 콘텐츠에 잘 어울리면 쭉 음악을 쭉쭉쭉 들으시다가 쭉 들어보세요. 네, 듣다가 아까 멸치에서 만든 부분 정도에 나오면 거기서 정지한 다음에 뒤에 있는 음악들을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음악이 겹치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여기 음악에 들어가고 뒤에 부분에 이 정도에서 정지하시면 돼요. 정지. 정지. 네. 왜냐하면 뒤에 있는 그 멸치로 만든 이 쇼폼에 음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음악하고 두 개가 겹치면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뒤에 부분 음악을 자르는 거예요. 네. 자르는 방법은요. 요게 빨간 선과 녹색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거기를 터치하세요. 그러면 오른쪽 위에 잔향 효과, 음성 변조, 뭐 반복 나오고요. 손가락으로 조금만 더 올리시면 여기에 가위 표시, 가위 표시. 가위 표시가 있고 트림 분할 나옵니다. 트림 분할. 요거를 가위를 누르세요. 가위. 누르면 오른쪽에 뭐라고 뜨나요? 플레이 헤드. 아까 빨간 선을 우리가 플레이 헤드라고 불러요. 빨간 선의 왼쪽을 자르겠느냐? 빨간 선의 오른쪽을 자르겠느냐?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뒤에 부분을 자르는 거잖아요. 네, 뒤에 부분에 멸치랑 이거랑 중복되지 않게 음악을 자를 거니까 여기서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이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잘라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체크 표시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앞으로 쭉 플레이 헤드, 네, 빨간 선이 앞에 나오게 한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시켜보는 거예요. 자, 시켜보니까 음악도 잘 들어갔고, 영상도 잘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또 뒤로 쭉 가서 맨 마지막에 클로징 부분에 우리 회사를, 우리 내가 하는 사업을 또 홍보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들어있다. 그렇죠. 맨 마지막에 이거, 이게 중요하죠. 네, 이거 보고 이쪽으로 전화 오게 만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런데 여기다가 자막을 좀또 넣으면 좋겠죠. 네, 자막을. 자막 넣는 방법은 플레이가 오른쪽에 삼각형 버튼이에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고 플레이 하다가 여기에다가 좀 자막을 넣고 싶다. 그러면 다시 오른쪽 위에 가셔서 이 동그라미 왼쪽에 보면 레이어가 보여요. 레이어 누르시고 T 누르시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네. 뒤에 있는 그 영상을 소개하는 그런 자막들이 들어가야지 되면 설명도 되고 눈에 띕니다. 여러분 틱톡이나 아마 뭐 유튜브 쇼츠나 릴스 보면 중간중간에 뭐 자막이 나올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도 되고 또 그거 보고 관심 있으니 끝까지 보고 나중에 전화도 하고 등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자막을 쓰세요. 네. 오우. 그래서 아까 그 한라산체로 했네요. 네. 뒤에 있는 게 서귀포에 있는 범섬이에요. 범섬. 범섬. 확인. 누르면 이렇게 자막에 들어갔죠. 자막을 좀 키우시고, 그리고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중간이든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탁 넣으세요. 네. 사람들이요.
저 뒤에 있는 섬이 뭐지? 궁금해하는데 자막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서귀포 범섬이다 하시고 작업이 끝나면 오른쪽 위에 체크 누르시고 체크 누르셨죠? 네, 누르시면 자막이 들어간 거예요. 네. 자막 넣고 또 뭐 다른 영상에다 자막 넣으려면 넣고 네. 그럼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요. 오른쪽에 요 삼각형 모양의 밑에 보시면 38초라고 돼요. 38초. 네. 38초니까 한 1분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38초 정도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38초짜리를 우리가 한번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는 거 해볼게요. 이제 저장을 해서. 네. 저장하는 방법은요. 저장하는 방법은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그 네모난 박스가 있고요. 화살표가 하늘로 올라간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세요. 터치하면 왼쪽 밑에 동영상으로 저장이라고 하는 동영상 저장 누르세요. 누르면 얘가 샥 저장이 됩니다. 네. 짧은 영상이라서 38초짜리라서 금방 저장이 돼요. 네. 우리는 한 1분 정도 영상을 뭐 자주 만들어서 여러 플랫폼에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우리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이제 여러 가지 뭐 행동들도 파악하고 어떤 쇼핑 콘텐츠에 반응하나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보고 또 관련된 홍보를 해서 사업에 도움을 받게 하는 겁니다. 네. 자, 동영상 저장 눌렀더니 샥 하고 갔어요. 저는 이제 회비를 냈기 때문에 그냥 가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뭐가 뜰 거예요. 뭐 그래서 뭐 그 회비를 내겠느냐 뭐 말겠느냐 나올 거예요. 그냥 무시하시고요. 돈 내라 나오면 무시하시고 그냥 건너뛰게 하셔도 만들어집니다. 단 여기 로고가 나오는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사람들은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은 어디로 가 있느냐? 다시 갤러리로 가세요. 갤러리. 우리 갤러리. 스마트폰에 사진 찍으면 나오는 갤러리 있잖아요. 그걸 가세요. 글로 가서 다시 또 쭉 올리시면은요. 여기에 키네마스터. 영어로 K-I-N-E 마스터. 키네마스터라는 게 나옵니다. 키네마스터. 그럼 키네마스터 터치하세요. 터치하면 아까 만든 영상 38초짜리 영상이 뜰 거예요. 터치하시고 다시 아까 16대구를 했으니까 스마트폰을 가로로 놓으시고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그 마이크가 아니라 요 스피커 터치하시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상들이 만들어진 게 보일 거예요. 네. 가셔서 영상들을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네. 이 영상에 음악도 잘 들어갔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클로징 부분에 네, 가장 중요한 거 이런 부분이 나오는구나 하시고 38초짜리 만들어졌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네. 지상 최대 이벤트 제주도 여행 소개 하고 바로 영상 나오고 밑에 자막 나오고 자막은 중간중간에 더 넣으셔도 됩니다. 아주 짧게 쇼폼 콘텐츠를 내가 원하는 대로 홍보 이미지까지 넣어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유튜브에다 한번 올려볼게요. 유튜브에다가 짧게 올리면요 자동으로 유튜브 쇼츠에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그 유튜브 보다 보면 유튜브 쇼츠 그래서 거기에 짧은 영상들이 막 보여져요. 네. 이게 틱톡에서 아주 성공을 하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따라했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면 얘가 페이스북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고요. 또 유튜브에다 올리면 유튜브 영상 중간에 쇼츠라고 보인다는 얘기죠. 자, 한번 올려볼까요? 네. 올리시는 방법은 유튜브로 가서 유튜브. 아마 스마트폰 있으신 분들은 다 유튜브 어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누르세요. 유튜브 누르시고 유튜브 누르면 이렇게 뜰 거예요. 네, 너무 쉬워요. 많은 분들이 내가 소비자들의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뭐 다른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있고 또 심심하면 들어가서 보는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우리의 컨텐츠를 올리는 거예요. 네, 우리의 상품을 올리거나 서비스를 올리시는 겁니다. 자, 올려볼게요 한번. 자, 여기에서 더하기 버튼. 더하기 버튼 누르시면 돼요. 더하기 버튼 누르시고
이렇게 동영상 업로드, 동영상 업로드라고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고 아까 만든 영상 38초짜리 서귀포 영상 누르시는 거예요. 터치. 터치하시고 오른쪽 위에 다음 누르는 다음 누르면 여기에 제목 작성, 제목.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 제목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네. 뭐 쇼폼 뭐 제주도 여행 이벤트. 여기에 키워드들을 잘 적으셔야 돼요. 네. 제목에다가 그래야지만 검색돼서 위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100자 한 여기에 13돼 있죠. 13이 100으로 될 때까지 길게 쓸 수가 있으니까 두 갈씩으로 앞에 부분에다가 중요한 단어를 집어넣으세요. 네. 쇼폼 제작 제주도 여행 이벤트 이제 소개 써보세요. 이렇게 쓰고 우리의 이제 상호가 있다. 상호 적으세요. 네. 상호 적고 네. 등등등 해서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숫자가 100으로 갈 때까지 길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 중에 여기에 키워드들을 잘 넣어야지만 검색된다는 거. 그래서 키워드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내가 뭐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 그러면 무슨 단어를 치면 그 유튜브 영상이 찾아져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설명 추가예요. 설명 추가. 설명 추가 누르시고요.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네, 뭐, 제작 문의, 아니면 상담 문의,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설명 추가에다가 여러분의 전화번호나, 네, 여러분의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나를 적어주셔야지만 그걸 누르고 전화가 오거나 홈페이지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으시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뭐 이메일 주소가 있다? 이메일 주소 넣으세요. 네. 이 설명 부분을 집어넣는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 쓰신 다음에 설명 추가 왼쪽에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그거 누르세요.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제목도 썼고 설명 추가도 했어요. 네. 그리고 공개. 공개해야지만 사람들이 볼수 있겠죠? 공개하시고. 됐어요. 그럼 오른쪽 위에 다음 눌러요. 다음 누르면 이런 게 뜹니다. 아동용 영상인가요? 동영상이냐 뜹니다. 그러면 아동용 동영상이 아님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동영상 업로드 누르면 동영상이 샥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게 쇼츠예요. 쇼츠. 네, 쇼츠입니다. 그래서 이그 동영상 유튜브 영상 중간중간에 쇼츠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다양한 영상들이 보이죠. 네. 좀 재밌게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리거나, 네. 등등등. 여기 보면 요거예요. 구부정한 어깨 등펴는 방법, 스트레칭. 요거는 정형외과 의사가 본인 정형외과를 알리기 위해서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조회수가 72만 원에 돼요. 72만에.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세진샘. 세진생 같은 경우가 영어 강사님이에요. 영어 강사님이 매일매일 찍어서 올립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네, 아주 세진샘이라는 이분이 매일매일 올리는데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고요. 맨 마지막에 영어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영어 무슨 문장 하나 배우는 거. 그래서 관심 있으면 이분한테 이분이 쓴 책을 사서 보거나 아니면 이분의 뭐 동영상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강의를 듣거나 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쇼츠를 가장 잘 활용하시는 분이 여기에는 요 세진쌤이에요. 세진쌤. 여러분들도 메모하셨다가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가셔서 세진쌤이라고 쳐보세요. 정말 열심히 홍보를 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내가 만든 영상이 잘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보는 방법이요. 오른쪽에 가시면 돋보기 오른쪽에 여러분의 이름이 써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세요. 누르고 내 채널 누르세요. 그러면 금방 제가 올린 숏폼 컨텐츠가 올라갔네요. 네. 올라간다면 그냥 있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공유하셔야 돼요. 공유. 막 지인들한테 막 공유하거나 나의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막 공유하셔야 돼요.
공유하시는 방법은요. 여기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 영상 오른쪽에 보시면 점 세 개 누르시고요. 점 세 개 누르시고 여기 공유 버튼 눌러서 뭐 카톡이든 아니면 뭐 문자든 아니면 내 페이스북이든 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 SNS 뭐 트윗이든 어디다가 다 올리는 거예요. 한번 봐달라. 그래서 처음에 올라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봐야지만 이 영상이 좋은 영상인 거야. 그리고 위에 뜨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주 짧게 숏폼 컨텐츠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뭘 보실 거냐면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만드는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인스타그램. 네. 여기 가시는 거예요. 다시 또. 인스타그램 가셔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방법은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 거기 인스타그램 릴스에 나온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 일반인이 따라하기엔 좀 어려워요. 네, 어렵고 그냥 내가 만들어서 아까 쇠진쌤이나 정형외과 쌤처럼 홍보할 수 있는 영상 그리고 이 홍보 영상을 보고 나서 빵 터지면 소비자 반응이 좋은 거구나 알 수 있는 거고 빵 안 터지면 아 이건 별로 흥미가 없어 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는 키네마스터로 합니다. 키네마스터 설치하시면 여기에 스마트폰에 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키네마스터 떠 있습니다. 누르세요. 누르시고 다시 처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처음으로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여기서 이번에는 1대1 누르시고 네. 오른쪽에 다음 누르시고 이 중에 이제 정사각형으로 있을 만한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좋아요. 사진 같은 걸 넣으세요. 터치하시고 네 이렇게 사진들을 집어넣습니다. 정사각형으로 이쁘게 들어갈 사진들을 사진만 넣어가지고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사진만 넣어가지고도 X표 누르시고 그리고 맨 뒤에다가는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멸치에서 만들었던 그 클로징 영상을 항상 집어넣는 거예요. 네. 오른쪽 위에 미디어 가셔서 멸치 인코디드 가셔서 아까 만든 제주 여행 터치하시고 그리고 X표 누르시고 오른쪽 위에 네. 그러면 항상 내가 만든 쇼폼 뒤에는 항상 똑같은 클로징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런 여행사가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네. 자 사진들을 집어넣었어요. 사진들. 네. 사진 넣으신 다음에 아까 영상을 넣었지만 이번에 사진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진 넣고 이 앞에다가 맨 앞에 이거에 제목을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 미디어 넣고 이미지 에셋 가서 하나 이미지 고르시고 X표 누르시고 맨 앞으로 당겨서 여기다가 또 넣는 거죠. 네. 자막 넣는 거는 레이어 누르시고 텍스트 T 누르시고 여기다가 쓰는 거죠. 네, 인스타그램, 뭐 숏폼, 이렇게 뭐 써보세요. 네, 확인 누르시고 글자 키우시고 보세요. 아까랑 다르게 여기에 이 이미지 자체가 정사각형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갈 수 있게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쫙 가서. 사진들 보세요. 한번 네. 플레이 시켜보시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게 딱 잘라져 있어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인스타그램용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잘라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자 네. 돼 있죠. 이렇게 자 네. 이렇게 만들어서 아까처럼 똑같이 음악도 집어넣고 음악 넣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음악은 오른쪽 위에 오디오, 그 다음에 음악 다운받는 거는 집 모양. 그래서 뭐 댄스 음악이나 뭐나 하나 다운받으시고, 네, 다운받으시고, 왼쪽에 X표, 그리고 넣을 음악을 터치, 빼먹지 말아야 될 게 더하기, 그 다음에 X표, 오른쪽 위에 X표. 그러면 음악 들어갔어요. 그럼 자막 넣었죠, 음악 넣었죠, 사진 넣었죠, 맨 뒤에 클로징 네, 넣었죠.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럼 저장은 또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위에 복습이에요. 오른쪽 위에 네모난 박스에 화살표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이거를 터치하세요. 터치하시고 동영상으로 저장 왼쪽 옆에 누르시면 돈 내라고 나오면 건너뛰기 하시면 동영상이 딱 저장이 된다. 짧으니까 금방 저장이 돼요. 네. 짧게 하루에 몇 개씩 만들어서 올릴 수 있어요. 세진쌤처럼 올려서 올리시고 그 다음에 가셔서 이제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든 영상 어디에 있어요? 갤러리에 가서 내가 만든 영상 어디 있나 보는 거죠. 키네마스터 가니까 또 있네요. 여기. 자, 가서 플레이 해보시고 아주 정사각형으로 인스타그램용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인스타그램 가서 또 올리시면 돼요. 틱톡 가서는 틱톡 가서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상들을 언제 올리면 좋을지,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또 이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1분 영상 이미지 제작하는 방법 가셔서 멸치를 설치한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명함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멸치 안에서 들어가서 광고 찾아보시면 저렇게 여러분의 상호를 집어넣고 여러분의 사진을 집어넣거나 로고를 집어넣고 전화번호, 이메일 등등등을 넣어서 그리고 인스타그램 명함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명함 없을 때 이 명함을 전달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멸치라는 플랫폼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멸치 설치하셔서 열기 하시고 여기에 보면 멸치 밑에 다양한 게 있어요. 뭐 짤방, 뭐 배경화면, 뭐 틱톡, 릴스 등등등이 있어요. 내가 틱톡 릴스에서 만들기 힘들다? 여기에 가서 그냥 만드시면 돼요. 아주 짧게, 쉽게 만드시면 됩니다. 만들어서 그걸 올리시면 된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 가셔서 내가 아까 이제 멸치는 내가 마음대로 조정을 못해요. 내 마음대로. 근데 키네마스터는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어요. 키네마스터 가셔서 요 키네마스터 가셔서 이제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그래서 16:9나 9:16이나 1:1 다시 반복합니다. 16:9는 유튜브, 9:16은 틱톡, 그 다음에 1:1은 인스타그램 요거 보시고요. 오른쪽에 다음 누르시고 여기다가 사진이나 영상 넣으시고요. 네,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자막 넣는 건 오른쪽 위에 레이어 눌러서 자막들을 자세하게 넣어주시면 좋다 그랬죠.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은 오른쪽 위에 오디오 누르시고 여기에 있는 요 집 모양 눌러서 음악들을 무료로 된 거를 다운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운 받으세요. 무료 된 거. 네. 다운 받으시고 항상 음악을 터치한 다음에 더하기를 눌러야지만 음악이 딱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음악이 안 나와요 그런 분이 있어요. 더하기 안 눌러요. 더하기 누르셔서 녹색이 들어갔나 보시고 오른쪽 위에 체크 표시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는 거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오른쪽 위에 네모난 박스에 화살표 위로 올라간 거 눌러서 저장하시면 여기서 동영상 저장 누르시고 쫙 하면 내보내기 중 해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의 갤러리에 들어간다. 그걸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숏폼 콘텐츠를 언제 올리면 좋으냐?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 올리세요. 그 시간에 출근하면서 많이들 봅니다. 네. 그때 유튜브도 보고 인스타도 보고 모두 보다가 나 이번에 제주 여행 가고 싶은데 이게 있네? 전화번호가 있네? 또 거기 있는 그 설명 추가나 아니면 틱톡에서 거기에 그 쓸 수가 있거든요. 똑같이 설명 추가처럼 거기에 누르니까 홈페이지로 가더라. 누르니까 어디로 가더라. 그리고 가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침 7시부터 9시까지가 제일 좋은 시간이고요. 그 다음 저녁 때 5시부터 8시 사이에요. 이 시간에 퇴근할 때. 그 시간 때 많이 봅니다. 근데 8시 이후에는 잘 안 봐요. 네, 집에 가서 뭐 그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회식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올리지 마시고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 시간에 많이 봅니다. 일본에 얼마 전에 이제 일본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인스타그램 아니면 뭐 이런 쇼폼 관련된 마케터가 설명을 하는데요. 거기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두 번 올린다. 아무리 적어도 두 번 올린다. 그래서
아침에 7시, 9시 올리고 밤에 5시, 8시 올린다. 하루에 두 번씩 올리고 제일 중요한 건 누군가 댓글 달았을 때 답글 달아준다. 이거요. 이거더라고요. 누가 올라오면 바로바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이 영상을 보고 너무 재밌어요 라고 댓글 달았으면 답글 달아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팬클럽들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그 영어 선생님인 세진쌤처럼 팬클럽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내 쇼폼 콘텐츠를 보고 나서 반응을 하고요. 소비자로 반응을 하고 연락을 하고 구매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소비는요. 타인의 소비 행태에서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집 부모님도 뭐 사드렸는데 여보 우리도 사서 보내드니까 이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쇼폼을 통해서 이제 그 여러분의 고객들의 구매 후기, 뭐 사용 후기 이런 것들을 좀 받으세요. 영상을 짧게 받으세요. 30초씩. 제가 이번에 뭐 그 안마 의자를 샀는데 너무 좋아요. 뭐 원래 제가 이런 안마 받으러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 산 다음부터는 정말 비용이 적게 들고 온 가족이 같이 안마하니까 너무 좋아요. 안마 의자. 네. 그런 쇼폼 콘텐츠가 자꾸 보인다는 얘기예요. 네. 나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뭐 어디든 틱톡이든 보이면 저거 뭐지? 저 브랜드 뭐지? 그리고 눌러가지고 나중엔 결국은 그 안마 의자 뭐 150만 원짜리를 사러 간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모든 시장이 주춤할 때 놀라운 성장세를 타고 있는 게 바로 이 쇼폼 시장입니다. 왜? 너무 쉽잖아요. 네, 너무 쉬우니까 자주 만나서 자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쇼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득을 잘하는 사업자가 되시고 설득을 잘하는 뭐 그런 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행동들을 파악하고 또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클릭을 해서 주문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그 쇼폼 만드는 방법들을 쉽게 만드는 방법 한번 배워봤습니다.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한번 지금 스마트폰을 꺼내셔가지고요. 아까 두 개의 어플들을 다운받아 보시고 멸치로 명함도 만들어 보시고 클로징도 만들어 보시고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키네마스터 열어가지고 여러분이 찍은 영상이나 사진으로 쇼폼 만들어서 먼저 유튜브에 먼저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